롯데 3세 크리스천 신유열 상무승진 롯데 후계자 수업. 롯데 3세 신유열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놀라운 기독교 믿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적 이유로 제사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신 대학인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도 일본 특성상 종교색이 엮긴 하지만 감리교 계통의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지만 아마도 이때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신동빈 회장도 김정한 목사를 초청해 여러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김 목사는 신동빈 회장과의 인연도 밝혔습니다. 그는 김사만 목사와 함께 신동빈 회장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전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부친 고 신격호는 생전 불자였다고 합니다. 2015년 제사와 롯데가의 재산 사건. 오늘 조부제사, 친모, 형제 한자리 부를까? 신동빈 회장 올해도 롯데가 제사 불참.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일가가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친인 고 신진수 씨의 제삿날을 맞아 가족회의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친모인 시게미스 하스코 씨도 한국에 들어와 신 총괄회장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족회의 개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신 총괄회장의 부친 제삿날을 맞아 롯데그룹 일가가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신 총괄회장의 부친은 재력가였으면서도 부를 자랑하지 않는 미덕을 가진 인물로 전해지고 있죠. 고인은 김필순 씨와 결혼해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5남 5녀를 뒀습니다. 일단 한국에는 신 총괄회장과 아내 시기미스 씨, 신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 일가가 있죠. 신동빈 회장만 현재 일본에 머무르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 회장만 귀국하면 이번 형제 싸움에 당사자들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 신 회장도 31일 오후 2시 전후 비행기를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롯데그룹 관계자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비행기편을 예약해 놓는다며 오히려 신 회장은 종교 기독교적인 이유로 그동안 할아버지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롯데 3세 신유열 상무 승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일본명 시게미스 사토시. 롯데케미칼 일본지사 상무의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사업 상무의 이름을 올리면서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며 경영 수업을 받게 됩니다. 롯데그룹은 15일 정기 인사에서 신유열 롯데케미칼 일본지사 상무를 한국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사업 상무로 임명했습니다. 신유열 상무가 처음 임원으로 승진한 것은 지난 5월인데요. 신상무는 이후로 경영 전면에 속속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지난 8월에는 신동빈 회장과 베트남 일정에 동행하며 응우엔 수원푹 베트남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베트남 호찌민 롯데건설 2TM 에코스마트 시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는 서울 잠실 롯데 월드타워에서 열린 롯데 노무라 교류회에 이어 지난 10월 초 롯데 경영진과 함께 서울 잠실 롯데마트 제트플렉스와 롯데백화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바 있죠. 신상무의 행보는 아버지인 신동빈 회장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신상무는 일본 귀족 학교인 아오야마 가쿠인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게이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MBA 과정을 밟았으며 신동빈 회장도 아오야마 가쿠인 출신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1981년 노무라 증권에 입사해 7년간 근무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런던 지점과 일본 롯데 상사를 거쳐 호남 석유화학에 입사했으며 호남 석유화학 입사 후 한국 롯데 경영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죠. 그룹 내부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만 신유열 상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가 마련됐을 때, 롯데그룹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두루 고려했을 때 시기를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재계에서는 신유열 상무가 병역 문제와 귀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때 경영 활동 확대에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 처음 신유열 상무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2015년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부터입니다. 당시 신유열 상무는 노무라 증권 입사 동기인 사토 아야시와 결혼했는데 이 결혼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얽히면서 롯데그룹의 국적 논쟁을 부추긴 바 있습니다. 신상무는 현재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권 승계를 위해선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내 병역법상 만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신상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해는 빨라야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천, 신동빈, 신효열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